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생산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는 청소, 방역, 소독, 그리고 애니메이션 사업, 판촉물 인쇄 사업, 이렇게 임가공 사업까지 해서 다섯 가지 사업으로 직업 재활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이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홍보를 드리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컸었고요. 사실은 애니메이션 채색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디자인 사업으로 전향하게 되는 부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 수출에 대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증장애인들과 이제 극복해 나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또 걸려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또 이런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시설이라는 것 자체를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안제일복지센터인데요. 우리 장애인 30여 분이 저희와 함께 매일 일을 근무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많은 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 일일이 뭐 블로그 홍보라든가 또 저희 온라인 쇼핑몰 이런 곳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내서 마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듯이 그렇게 하는 점들이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런 장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마다 장애 생산품을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점을 좀 공공 상점을 막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런 쇼핑몰이 아무래도 잘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 이런 제품을 판매하지 모르는 많은 시민들에게 좀 더 어떤 그 공공 온라인 마켓 이런 것들을 열어주시면 보다 많은 생산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